자, 그러면 이제 005 볼게. 005. 자, 요게 맞나 보라네. because 하면 주어가 결국 이거다, 그지? 이거의 대부분은 했으니까 이거 다 꾸며준 거 다 빼면 얘 맞나? 그러면 이거는 뒤에가 복수면 복수, 단수면 단수지. 찾았나? 어. 그럼 복수인가? 그러니까 뭐겠어? R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자, 요 부분. 자, sum이 주어네? 다 꾸며주는데 뒤에가 복수면 복수, 단수면 단수인데 단수니까 이것도 단수? 그러면 was든 is든 맞겠지. 자,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자, 문장이 주어지. 뭐, 이든 아니든 이 말이야. whether or not. 주어 동사. 바이러스가 이거든 아니든 저만큼이 절이 주어지. 단수. 어, most가 더 주어네? 뭐. 그리고 복수네? 그럼 복수? 그럼 이것도 have been. 이렇게 되겠지. 자, 의문사가 주어지. 언제 성이 지어졌는지는. 언제 어디서. 이런 의문사가 주어면 이만큼 의문사 문장도 문장은 단수. 그래서 is가 되겠고. sunny days? 뭐 이런 문제를 왜 냈지? 이게 주어인가? 그럼 are가 되겠지. 근데 알고 보니까 on hot sunny days. 이만큼이 이때 사진을 찍는 것. 이거 꾸며주지? 찍는 것, 뭐 하는 것. 동명사지. 동명사, 투부정사, 절. 다 주어는 단수지? 얘가 되겠지. 자, 이것도 여기에 접근하지 않는 것, 동명사가 주어네. 당연히 단수 써야 되겠고. 6번은 자, 여기가 이렇게 사람들과 있는 것, 투부정사가 주어야. 뒤에는 꾸며주고. 그러니까 is. 자, 투부정사, 동명사, 절 주어면 다 단수. 요거는 이건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뭐뭐 기술들 중 하나, 결국은 얘를 꾸며주네. 그러니까 주어는 단순해, is 써야겠지. 중요한 것은 이랬지. 관계사 what이 뭐 하는 것, 이런 말이야. 단수지, 절이니까. 관계사 what, 뭐 하는 것, 요게 주어도 단수. 자, 넘어갔어. 자, 이거, 더 플러스 형용사. 일단은 동사에다 ing 붙은 현재 분사, 동사에다 ed 붙은 과거 분사도 다 품사는 형용사야. 더 다음에 형용사를 쓰면은 두 가지 뜻이 있지. 뭐뭐한 사람들, 이럴 때는 복수 취급. 그리고 이거를 추상명사로 바꾼 거, 이때는 단수 취급. 예를 들면 the kindness 이렇게 써. 아, the kind 이렇게 썼어. 그럼 친절한 사람들, 이럴 때는 복수. 친절함 이렇게 추상명사 쓸 때는 단수. 지금은 과거분사 썼으니까 형용사, 이거 실직된 사람들 하겠지? 복수겠네? are 써야겠지. 그 다음에 밑에 거는 해보도록 하고. 이만큼을 다 하기에는 늦고. 자, 그 다음에. 자, car accident인데 여기 꾸며주네. 자동차 사고는 이랬어. 그럼 이게 단수지? 그러니까 was겠고. 자, 이건 수많은 하고 뒤에 복수가 와야 돼. 그럼 이게 복수가 주어니까 there are가 맞겠지. 그 다음에 뭐 뭐뭐와 같은 이런 전쟁에 그 달아빠진 전쟁에 찌들리는 국가들에서의 뭐 일상생활은 결국은 얘만 남지. 단수지? 그러면 is를 써야겠지. 이렇게 전치사부터 출발하는 건 요만큼은 전치사구는 주어가 될 수가 없어. 전치사구가 앞으로 나왔을 땐 도치가 되지. 그러면 동사 주어야. 이게 단수지? 그러니까 is가 되겠지. 왼쪽에 있다, 이 recreation 지역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걸 꾸며주네?
대부분 이 말은 뒤에가 복수냐 단수냐에 따라 달라지지. 복수니까 신청자들의 대부분. 복수니까 복수, 동사도 have 이렇게 되겠지. 아, 또 풀어줬어. 스피시스. 이건 단수야 복수야? 둘 다 돼. 단수 복수가 똑같아. 그런데 both 다음에 썼으니까 이건 복수로 쓴 거겠지. 그래서 have가 되겠지. 자, 이거는 여기로부터 음식을 짜내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니까 단수. is. 그 다음에 모든, 자, 모두는 뒤에가 복수면 복수, 단수면 단수야. 쭉 하면 복수지? 재료들. 그러니까 복수. each, 각각, 이거는 무조건 단수. is겠지. 그 다음엔 주어가 이게 운송하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네. 수백만 명을 운송하는 것. 동명사니까 단수. pollute. 꽃가루 위에서 초래된 증상들은 이게 주어지? 복수.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이만큼을 발전시키는 모든 회사는 every나 each 붙은 건 단수. needs 이렇게 되겠지. 이걸 transpass를 포함하고 있는 하고 이 꾸며주네. 이게 단수네? 그러니까 단수 동사 써야 되겠지. 자, 마지막 뛰어가야겠다, 너 씨. 패밀리는 이 복수 이걸 꾸며주네? 그럼 복수니까 have가 되겠고. each는 무조건 단수지? consists of 구성되어 있다. 요거 되겠지. 그럼 여기가 몇이냐? 005 끝이지? 005 끝. 오케이. 여기까지.